아기는 작년 9월 28일 날 태어났고요. 힘든 점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다니면은 특히 잘 못하고 온 날 그래도 아기 보면은 기분도 또 좋아지고 금방. 그리고 또 일단 제 편이 한 명 더 있는 거니까 전에는 와이프랑 저랑 둘만 다니다가 이제 아기까지 셋이 같이 다니니까 더 힘이 많이 되어주고 그리고 좀 더 책임감도 더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좀 잘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그냥 건이를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건이인데 건이를 위해서 열심히 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그런 데서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유진인데 거의 잘 안 써요. 한국 이름이 건이다 보니까 미국 이름으로 건으로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지어만 줬고요. 잘 쓰지는 않아요. 작년에 12월에 결혼했는데요. 2017년에 12월에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다니면 전에는 혼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좀 외롭고 힘든 점이 많았는데도 같이 다니면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제 편이 제 옆에 있는 거잖아요. 뭐 못했을 때도 잘했다 그러고 잘했을 때도 잘했다 그러고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걸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심적으로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자랑이요? 뭐 이쁘고요, 착하고요.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온 거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다 한국에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요.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. 이제 제가 골프 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걸다 놓고 저 때문에 미국에 와야 될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흔쾌히 또 워낙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아요.